자, 이제 스튜디오 현장에서 또 두 분과 함께 FMC에 대한 이야기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그리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박사님 목요일에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아, 네. 금요일에 항상 이제 뵈니까. 박사님 나오시면 대표님 이제 아 금요일이구나 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남자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남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또 목요일 FOMC를 맞아서 리뷰를 부탁드리고요. 모셨습니다. 두 분의 조합도 좀 새로운데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3월 FOMC 새벽부터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고 두 분도 또 다 보셨을 텐데 한 분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총평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총평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어제 제가 봤던 것이 많이 틀렸다. 바로 하루 전에도 조금 하루 후의 일을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아유. 이제 그 반성을 했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또 틀렸던가요? 그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네, 저는 네. 뭐 일단 기준금리 중앙값이 좀 올라갈 것 같아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정도는 조금 이탈을 할 거다. 높은 쪽으로. 네. 네. 그래서 지난번 12월 FOMC 끝나고 기준금리 중앙값이 4.625였는데 이번에 한 4.75 이 정도로 4.76 애매하게 조금 한 명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연준 인사들이 조금 중립적이신 분들이 조금 매파적으로 돌았으면서 이렇게 코멘트가 바뀌었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조금 점도표가 조금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점도표의 이제 분포는 조금 바뀌었는데 결국 중앙값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한 그런 FOMC 좀 행복한 FOMC가 됐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 그런 우려라고 할까요? 혹시 3회에서 2회로 좀 바뀌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달리 3회로 유지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일단 우려가 먼저 앞서서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 확인하게 되면 시장은 좀 환호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이 딱 그렇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파월의 넥타이 색깔을 봤습니다. 그 의외로 그 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빨강, 파랑, 보라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보니까 네. 보라색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그래서 재밌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붉은색이 이제 비둘기, 파란색이 그 매파 섞어놓으면은 보라. 어제가 딱 그거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말씀 주신 대로 모든 거는 느낌은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이 받아들이기는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 전도표에 참여하는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뀐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경제 전망 수치들도 있다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세 번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지난번 12월 달이나 1월 말 2월 초에 있었던 그때보다는 좀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파월의 뉘앙스는 저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신중해진 느낌. 예, 그래서 보라색 그 퍼플 타이를 네. 메고 나온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저는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넥타이색만이 아니라 그거는 중앙은행장들한테 공통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떤 색깔을 맬까 뭐 이런 게 좀 관심사기는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그랬고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할까 이 부분도 FOMC 결과 발표 전에 관심사였습니다. 일찍이 울퉁불퉁한 경로가 될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도 그걸 좀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박사님 물가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기자회견에서 뭐 그동안 뭐 작년보다 물가가 어떻게 좀 바뀌어 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질문을 했더니 파월 의장은 뭐 지난 7개월간 이제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지난 두 달간 뭐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성과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뭐그 주택시장과 관련된 물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질문이 있었고요. 어쨌거나 이제 뭐 지금 문제가 주거비지 않습니까? 뭐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코아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비인데 주거비도 지금 렌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좀 낙관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실질적으로 렌트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는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주거비는 앞으로 내려갈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 2월, 특히 1월은 이제 약간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절적인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노동 지표도 지금 최근에 계속 한 2, 3개월간 수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1월 달은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표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계절성을 조금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연준에서 보는 것은 뭐한달 지표가 아니고 추세지 않습니까? 추세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고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뭐또 이제 도돌이표 항상 나오지만 신중함,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한 그런 태도로 접근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가 굉장히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경계감은 보이지만 자신감은 잃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거기에 시장은 좀 안도를 한 것도 같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가에 대한 언급. 저는 가장 귀에 들어왔던 게 이제 과속 방지턱. 가다 보면 자꾸 덜컹덜컹. 그러니까 방향성,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방향은 우하향으로 추세는 잡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울퉁불퉁한 그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월 달의 물가 수준을 일부는 그렇게 평가하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다만 걱정은 분명 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피한 그런 숫자는 아니다. 마음 편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코멘트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FMC보다는 훨씬 더 신중한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사분기 GDP 나오나 뭐 이런 숫자를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그 소위 그 올해 연간 GDP 상승 증가율 자체를 더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2%대로 끌어올리고 실업률은 조금 낮추고 물가 수준은 조금 더 높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인 모양새는 그렇게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은 금리를 자신감 있게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이렇게 좋은데 굳이 물가를 왜 낮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걱정은 이것이 계속 나왔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과도해져서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일자들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따로 말, 거꾸로 말하면 과거의 이 경험상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착륙 으로 간 경우가 썩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은 항상 우리의 정책이 너무 과잉 결과론적으로 과잉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분명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도 열어두면서 두 마리 토끼를 여전히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제가 보기엔 약간 힘든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리스크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발언을 좀 강조했던 기억이 오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하를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있고 그 균형을 지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들렸는데 굉장히 신중한 태도죠, 박사님. 뭐, 신중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나니까, 파월 의장은 뭐, 데이터를 더 확인해야 된다, 뭐,
일단 뭐 지난 회의에서도 뭐 우리의 가시권 안에 금리 인하 시기가 들어왔지만 신중함은 유지하겠다. 네. 뭐 그리고 뭐 어제도 뭐 다시 또 물가가 그 상승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상투적인 시장에서 이제 듣기에는 뭐 당연히 중앙은행 정책 의장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시장은 뭐 그냥 뭐 상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건 됐어. 그거는 뭐 당신이 맨날 하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조금 밝은 얘기를 좀 해보지 않으실까요? 좀 해주세요. 네.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은 항상 이제 기대를 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의 전체적인 그 질의응답이나 이렇게 성명서는 사실은 짧게 이렇게 뭐 특별한 네, 내용은 네.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명서보다는 이제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 번 더 튀는 걸 보면 역시 파월 의장은 말을 많이 시켜야 주식시장에 유리하다. 조금 아마 질의응답 시간이 더 길었으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상당히 기술적이에요. 그냥 신중함이나 이런 키워드는 계속 유지하면서 네. 결국에는 시장을 굉장히 좀 포근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파월 의장.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강조는 뭐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물가가 이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안정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울퉁불퉁하다라고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 데이터의 중요성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물가 확인이 굉장히 뭐 언제나 그렇듯 다 중요하지만 3월 물가 특히나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대표님.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그 GDP 나우처럼 네.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데이터들이 네네. 있습니다. 거기서 데이터를 보면은 3월은 2월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그 전월 비로는 0.2에서 0.3 사이의 숫자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월 달에 엄청 높았다가 2월 달, 3월 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0.1 수준으로 확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3월 달 수치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코어 쪽에서는 그러니까 근원 쪽에서는 2월 정도의 수준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차 튀고 포티고 그래서 물가 안정화됐어. 이거는 옛날에 소위 망했던 아서번스의 방식이다. 결국은 헤드라인 전체를 다 놓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고객 소위 그 시민들이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전체를 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만 걱정되는 건 유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좀 어제는 좀 조정됐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지금 그 미국의 휘발유 선물가를 보면은 조만간 갤런당 $3.5까지 지금 빨리 취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닥은 이게 4달러, 5달러까지 갔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바닥은 작년에 한 6월경에 한 2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결국은 이것이 제가 트렌드를 보면 소비자 심리에는 물가에 대한 심리에는 휘발유 가격만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3월 달로 가면서 전반적으로는 물가에 대해서 소위 연준이 바라보는 근원 쪽은 크게 걱정할 건 없겠지만 헤드라인 쪽에서의 휘발유 가격 상승은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달도 한번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의향이 있더라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확실하게 부여할 만한 데이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물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뭐 유가 흐름도 그렇고요. 물가 데이터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하가 언제냐 했을 때 6월 인하 가능성이 73% 정도로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패드워치 시장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말씀하셨듯이 50%대에서 이제 FOMC 끝나고 74%인가 뭐 올라갔고요. 뭐 도깨비 같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앞서도 뭐 이제
파월 기자회견 중에 이제 주거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주거비는 주거비대로 뭐 낮아진다고 뭐 인정하더라도 어제 그 성명문에서도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고 기자회견에서도 그 노동 수요가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지만 노동 시장이 재균형돼서 다시 균형을 찾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앞으로 기대는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노동 수요가 300만 명 정도 공급보다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리 그냥 산수적으로 생각할 때 20만 명씩 고용이 돼도 300만 명을 다 이제 노동 수요의 균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조금 어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조금 높은 레벨에서 물가에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상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숫자적으로는 유가가 지금 좀 떨어져 줘야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완전히 혹은 노동 수요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기 전에 상품 물가 즉 유가발 그 상품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꼬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잡히는데 이거는 되게 천천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유가가 폭등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원 물가까지 영향을 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한 시각 중에 한 부분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이제 CPI 같은 경우도 뭐 확인했습니다만은 6개월 연율이 3.9%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3개월도 4.2%로 4%대를 넘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 근원 PC도 2.4% 원래 3개월 전 FOMC에서 작년 12월이죠. FOMC에서 올 연말에 미국 근원 PC 물가가 2.4%로 봤었는데 0.2%포인트 올려서 2.6%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2.6%라는 얘기는 지금 2.8%인데 다음 주에 얼마가 나올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한 2.8%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를. 그러면 2.8%에서 연말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는데 2.6%, 0.2%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연준 위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어제 그 점도표나 SEP를 이제 좀 한번 보시면은 네네. 근원 물가의 전망이 작년 12월에는 요 근원 물가입니다. 작년 12월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봤는데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이번 FOMC에서는 근원 물가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이제 조금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선 그래프로 보니까 요거 이제 뭐 주가 봉처럼 생긴 거는 이제 빨간색이 중앙값이고 이제 그 위가 이제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6년 가야 2%. 뭐 이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어제 나온 거니까 연준 위원들은 2%를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2026년 정도에 도달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전망치도 0.2% 말씀드렸듯이 올린 거죠. 그러면 퀘스천이 있는 거죠. 연준은 그러면 그 데이터 디펜던트로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근원 PC 물가 몇 퍼센트의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액션을 취할 거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저는 2.5%는 찍어야 지금 2.8%인데 네. 2.5%는 찍어야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세로는 빨라야 2.5%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은 6월 말, 즉 5월 PC 물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월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어제 만약에 근원 PC 물가를 낮췄으면 네.
굉장히 좀 아주 완벽한 시장에서는 정말 바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저는 오늘 사람들이 이 해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비둘기적인가? 뜯어보니까 그놈 PC를 올렸잖아. 그 다음에 성장률을 올렸잖아. 네. 성장률을 무려 2.1%로 올렸잖아. 1.4%에서. 저는 1.7, 1.8 정도로 올릴 거로 봤는데 2.1%로 올렸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겁니다. 근원 물가 2.6%도 연말에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가 되는 시점이 빨라야 6월 말이면 지금 6월 인상 인하 가능성을 70% 이상 보는 것도 이것도 시장이 좀 더 네, 만약에 기대감이 있는 거다. 물가가 그 사이에 네. 3월, 4월 물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제 본 그 올 연말 2.6%를 정당화하는 그런 물가가 계속 찍힌다면 제 생각에는 6월 말 FOMC에서 이 물가 전망 혹은 점도표 전망이 바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올해 두 번 인하로 바뀌고 중앙값도 지금 4.6%대에서 4.7%대라든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박사님이 갖고 오신 자료 맨 첫 장에 보면 FOMC 일정도 지금 쭉 이제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6월이 아니라면 7월은 이제 말쯤이고 8월은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그렇죠? 6월이 아니라면 조금 더 뒤로 기대보다도 네, 시장은 그렇죠? 뭐 6월, 9월, 12월 이렇게 깔끔하게 네. 네, 세 번 이렇게 인하하라고 이제 네. 연준을 조금 압박한다고 할까요? 아 이게 정답이야. 연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지금 저는 이제 만약에 데이터 디펜던트라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7월 말이나 돼야 2.5% 또는 그 이하의 근원 PC 물가의 성적표를 받아본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7월 말에 하고 연속으로 하기에는 9월 달은 너무 급하다. 네. 그 정도로 지금 경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심각한 의견에 2.1% 우리가 한 3개월 있어 보니까 잘못했어. 올해 2.1%가 아니라 1.5%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지 않는 한 7월, 9월 연속 인하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빨라야 선거 끝나고 11월 7일 내지는 12월 18일 그래서 올해 두 번 인하가 유력하다라고 네. 저는 약간 계속 고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근거가 뚜렷하게 있으신 상황이니까요. 박사님의 근거로는 11월, 12월 두 번 인하가 근원 PC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 유력한 것 같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원래 저는 원래 지전부터 등에 땀날 때 네. 작년부터 12월에조차도 등에 땀날 때 정도 돼야 금리나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이제 6월 정도일 네. 거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6월로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이냐 7월이냐 먼저 이 이슈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의 생각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는 2% 타겟을 실제로는 포기한 거 아니냐. 왜냐면 워낙 이 상황에서 왜 금리나 얘기를 할까? 이제 왜냐면 경기는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속으로는 3%에 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약간 몸 따로 마음 따로 같은 그러한 그 소위 그 이런 컨퍼런스 그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싶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점도표만 놓고 보면 실제로는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중앙값은 그대로지만 그 19분 중에 9분 정도가 실제로 세 분보다 덜 해야 된다. 오히려 더 위로는 한 분이 더 올라갔고요. 좀 맨 위에 점 두 번 제일 그러니까 아예 인하가 없어야 된다는 두 번은 그대로 유지됐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다음에 그 두 명이 그러니까
한 번 삭감해야 된다. 네.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이게 두 명으로 늘었어요, 사실. 그리고 저 밑에 네 번 이상 삭감해야 된다는 저 밑에 한 분 있던 분은 살짝 좀 뛰어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분포는 기본적으로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그 데이터 포인트를 받아보는 시점이 제가 지금 방금 체크해 보니까 6월 12일 날 그 미국 CPI 5월 달 게 발표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FOMC 열리는 날이 지금 딱 같은 날 그날 아침에 발표되는데 그러면 이제 3월 거, 4월 거, 5월 거 세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6월 달 FOMC에 임할 텐데 결국은 세 번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어떠한 그런 함의를 그러니까 그런 걸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연준한테 물가만큼 또 중요한 게 실업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밸런스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지만 경기는 상당히 과열에 가깝게 나오는데 실업률은 슬금슬금 올라가고 뭐 이런 언밸런스한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건 분명 맞는데 어쨌거나 금리 인하는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으니 그것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물가에서 주든 아니면 이런 그 고용 측면에서 주든 양쪽에서 줘야만 6월 달 금리 인하가 될 거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말씀 주신 대로 6월 달 금리 인하가 녹록하진 않다. 네. 물론 시장은 어제 확 끌어올렸더라고요. 네.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6월 달 금리 인하를 55% 잡다가 아침에 체크해 보니까 67, 68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시장은 늘 틀려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틀려왔기 때문에 7번까지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 데이터를 믿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근거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6월 패드워치 네 보고 계시는데 6월 인하 가능성 70%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1시간 사이에 또 올라가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3회 인하 올해 3회 인하 그 길 유지가 됐지만 이게 좀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한 명만 이탈을 했어도 이거는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이 PCE 목표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매파적인 의견이 좀 늘었다. 요 부분들을 좀 뜯어 보면 시장이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박사님 어떠세요? 네, 뭐 늘 그렇지만 뭐 다음번 PC 물가 또 다음번 고용 지표 또 다음번 CPI 계속 뭐 시장은 다음번으로 키워드가 넥스트로 네. 네, 뭐 연준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네, 뭐 송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4.62%라는 올해 연말 기준금리 중앙값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분포는 좀 바뀌었고 어떻게 중앙값이 이렇게 조금 기준을 먼저 답을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었나 할 정도로 예, 좀 그 중앙값이 안 바뀐 게 좀 신기했고요. 그러니까 고지식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불만인 거죠. 성장률을 1.4%에서 말씀드렸듯이 2.1%로 그 대폭 올리고 실업률은 뭐 0.1%포인트지만 4.1%에서 4.0%로 오히려 낮췄어요. 네. 연말 올해 실업률을. 그런데 물가 그래서 물가는 0.2%포인트 올렸는데 중앙값은 그대로다? 그러면 뭐 실업률이 올라가든 말든 성장률이 올라가든 말든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중앙값은 안 변하는 거냐라는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중앙값은 원래 그냥 결정돼 있어.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라 이거는 자동 항법 장치로 타겟을 찍고 뭐 뉴욕이면 뉴욕 가는 비행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데이터 볼 필요가 뭐 있냐. 결론은 다 나 있는데 세 번 인하로. 사실 뭐 이렇게 갑론을 박 하는 것 자체가 좀 기운이 빠진다. 뭐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처럼. 예, 근데 뭐 제가 뭐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송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금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예,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시장은 여전히 이제 조금 안개 속에 네. 좀 또 이제 브렉다운
블랙아웃 기간이 저기 지났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에 또 집중하겠죠. 네. 네. 실업률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도 실업률 이제 언급을 좀 중요하게 해 주셨는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 실업률 4% 이제 올해 뭐 그렇게 목표라고 할까요? 예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벌써 3.9가 나왔다. 근데 실업률의 특성상 이게 올라가는 걸로 좀 돌아서면 이게 한 번에 확 뛸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나 언급, 실업률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고용, 실업률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는 위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분위기는. 근데 또 그 소위 그 초기 그 실업 청구 건수는 오히려 그렇게 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지금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그런 이제 그런 울퉁불퉁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한 거하고 이걸 좀 엮어서 얘기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표현하지 않은 옵션을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미국의 소위 침체 가능성 또는 네. 그런 그 크라이시스라고 보통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과거의 경험은. 그러니까 신호를 많이 줘서 모든 사람들이 대비시킨 다음에 나타나기보다는 소비가 급격하게 꺾인다거나 뭐가 사고가 터진다거나 그런 과거에 침체가 왔을 때 항상 전분기까지만 해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두들겨 맞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나오는 각종 지표들에 대해서 마음 놓고 우리는 무착륙, 연착륙 갈 거야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라도 금리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굳이 이제 현재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서 좀 더 매파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러한 샥이 왔을 때의 대비를 위해서 금리 인하의 그러한 옵션을 좀 열어놓은 거 아니냐 굳이 제가 이제 좋게 해석을 하자면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밸런스를 갖추려고 한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그 엘리자베스 워런 그 상원 의원의 금리 인하 요청, 네네. 요구 뭐 이런 것들 또 위에 기타 다른 각종 그러한 그 의회에서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은 우리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갖춰지면 하려고 해서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자동 항법 장치나 아예 붙박이로 세 번 인하를 박아놓고 있는 게 말씀 주신 대로 그 고지식하게 하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정치권에서 워낙 저렇게 요구가 많으니 세 번 인하는 우리 유지하고 있어라고 어찌 보면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닐까라는 그런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볼 만한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박사님도 이제 금요일마다 뵐 때마다 실업률 그리고 뭐 고용자 수, 실업수당 청구자 수 이 고용에 대해서 항상 좀 면밀하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기존에 여전히 강하다 이런 견해를 좀 견제해 오셨잖아요. 네. 네. 고용은 강한데 실업률은 튈 가능성을 시장 여기저기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네, 앞서도 뭐 대표님 말씀 네. 주셨지만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뭐 항상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고요. 네, 좀 지수함수식으로 갑자기 튀는 경우가 많았죠. 뭐 어떤 뭐 특정한 금융 시장에 충격이 온다든지 예, 뭐 또 무슨 사건이 터진다든지 이럴 때 이제 실업률이 이제 갑자기 점프업해서 예, 순식간에 이제 약간 고용 시장이 수급이 이제 망가지는 예, 정상화를 넘어서 리세션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은 일단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민자의 감소라든지 조기 은퇴자의 증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뭐 계속 해고를 하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뭐 AI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고용을 계속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니까 전체적인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00만 명 정도 많은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어제 성명서에서도 이제 조금 더 나은 균형 상태로 가고 있지만
조금 그런 고용 상태가 이제 조금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의 뉘앙스를 곳곳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끈끈하고 끈적끈적하고 이게 임금 상승률이 한 방에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도 지금 높게 전망한 거고요. 올해 성장률도 0.7%포인트나 올렸고요. 내년도도 원래 1.8%에서 2.0%로 0.2%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의미는 없지만 2026년도 1.9%에서 원래 1.9%에서 2.0%로 그러니까 올해 2.1% 내년도에 혹은 후년도까지 2.0%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어제 연준의 GDP에 대한 중앙값의 의견입니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 없어 라는 거고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 내지 추세 성장률이 1.8%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골든패스가 무려 내년을 지나서 후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 네. 어제 연준의 의견을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미국은 초호황이라기보다는 정말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양호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양호한 성장률이 앞으로도 2, 3년간 지속돼. 굉장히 좋아. 시장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뭐 축복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실업률은 4%에서 아슬아슬하게 불황과 호황의 경계선, 호황에 가까운 경계선에서 유지가 되고 물가는 2%에서 통제가 되고 성장률은 추세 성장률 1.7%, 8%를 웃돌고 이거는 뭐 마술이죠. 매직입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이게 충족되려면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생산성이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거나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노동시장의 공급 부분이 신성장산업, 혁신성장산업에서 계속 창출되거나 내지는 에너지 독립국인 미국이 계속 물가가 오르든 말든 휘발유 값을 통제할 수 있는 셰일오일의 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백업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면 이제 이게 아마 어제 연준의 의견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정말 이런 아주 옵티멀한 조합이 최적의 조합이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언젠가는 이게 이제 조금 아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위대하신 연준이 이렇게 전망을 했으니 일단은 뭐 좀 순수하게 아이의 마음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너무 의심하지 말고 연준을 또 쫓아가되 일단 팩트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두 분은 한편에 계속해서 의심에 좀 품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당해봐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의심이 많아요. 네, 아니 대표님도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시니까요. 네, 느끼고 있었고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장이 또 관심을 가졌던 게 대차 대조표 축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듣고 싶다 했던 것 같은데 페어리스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 이 일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 답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해줬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쯤 되면 어제 사실 얘기 나왔죠. 뭐 5월이냐 9월이냐 네네. 뭐 어제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에 활용점정은 금리 인하해주면서 QT까지 줄여주면 그러면 자산시장은 날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듣고 싶어서 이제 기자들이 유도를 한 거고 거기까지는 근데 조절을 했나 봅니다. 발언을. 네, 수위를. 네,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게 왜냐면 2019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그 소위 그 오버나잇 그 소위 RP 금리가 2%대에서 하룻밤 사이에 10%대까지 튀어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이게 그 연준의 소위 단기 자금 시장 관리 능력이 과연 있느냐부터 해갖고
상당히 이제 두들겨 맞은 거죠, 사실은. 또 큐티 관련돼서는 2019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예, 왜냐면 네. 이제 그거 때문이라도 이번에 그리고 또 그 당시 그걸 관리했었던 현재 댈러스 여는 총재로 가 있는 로라 메건 예예. 로건 네. 아, 예. 제가 좀 헷갈려. 로리 로건. 아, 로리 맞아. 로리 로건. 로건.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네. 그 총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욕 그 부총재로 있으면서 네. 각종 관리, 현재 이런 자금 시장 관리 시스템을 다 만든 분이 큐티 빨리 멈추 좀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적인 얘기는 오히려 사실은 현재의 속도는 유지할 거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혹시 늦춘다 하더라도 멈추는 게 아니고 만약에 늦추면 더 오래 길게 끌고 가면서 큐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 두 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위 RRP 네. 영레포가 지금 이제 원래 2조 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4천억 달러 때까지 급격하게 내려와서 걱정해서 시장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 건데 뭐 제로까지 가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어제 사실은 대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갈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네, 그 얘기는 네. 용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당연히 용인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급 준비금 수준은 상당히 제가 3조 달러 이상인가 꽤 많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QT를 급격하게 멈추고 시장에 그러한 단기 사고가 날 만큼 지금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좀 피력하느라고 어제 좀 더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팩트는 뭐 어쨌든 조만간 위원들이 예.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QT를 계속 지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언젠가는 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줄이는 작업을 할 텐데 지금 이미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거기에서 이제 상황을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인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 조금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지금 너무 높은 기준 금리를 정상화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시장에 어떤 금융 시장에 충격이 왔거나 뭐 은행이 부도가 났거나 혹은 뭐 리세션이 바로 코앞에 닥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를 기준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제 내려오는 작업, 내리는 작업, 이 작업을 이제 6월이나 7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QT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정상화하는 QT가 이제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는 관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와 보조를 맞춰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도 이제 성명서나 뭐 기자회견에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위원들이 이제 많이 토론을 했겠죠. 네, 그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아마도 첫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번 금리 인하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때 QT에 대해서 정확 조금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고 첫 금리 인하 다음에 두 번째 금리 인하 할 때 QT를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를 첫 금리 인하를 한다면 9월에는 QT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나오게 될 의사록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논의가 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좀 긴 거 아닙니까들 하셨는데 금방 가죠 시간이. 네,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마무리를 서서히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FOMC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자산 시장 뭐 주식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움직임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좀 환호하면서 오늘 하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후에 이제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정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네, 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압박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중립 요인 내지는 뭐 약간 플러스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를 그렇게 하해하지 않을 거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더 오르려면 이제 연준의 도움보다는 펀더멘탈한 도움, 뭐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진다든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경기가 침체로 가거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 안 좋은 상황보다는 연준이 금리를 적게 내리는 대신에 경기나 기업 실적이 좋은 쪽을 시장은 더 선호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뭐 2020년 이후에 금리가 한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0.5%에서 지금 4%대로 올랐는데 주가가 안 올랐느냐. EPS가 50% 올라갔고 주가는 6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통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압박하거나 혹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환경을 훼손할 정도의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현재처럼 유동성 환경이 비교적 풍부한 상황에서는 좀 보다 더 이제부터는 전략적으로 펀더멘탈한 요인, 경기 요인, 또 기업 실적이 얼만큼 분기마다 증가하는 건지 이 부분을 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임금 상황이나 고용 상황 이런 것들은 좀 중소기업들 중심으로는 약간의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달러의 움직임도 이제 예, 여전히 좀 중요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달러,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연준 자체보다는 그 외에 연준한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FOMC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 전에 BOJ 이슈도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통화의 움직임도 좀 면밀하게 보면서 앞으로 대응에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FOMC 리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현준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두 분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